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듯이 애국과 국가 수호는 다름이 아닌 우리 국민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평화를 지켜온 국가 수호의 현대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국가 수호의 현대사를 탐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호국의 시간을 따라 걷는 기행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행은 보훈의 성지, 국립대전연충원에서 시작됩니다. 호국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우리의 탐방의 토대가 되어줄 국가수호의 현대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묘역을 둘러보고 호국 영령들에게 참배하며 국가 수호의 현대사를 몸소 배우고 느껴볼 이번 탐방의 문을 열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각 답사지에서 호국의 시간을 가까이 조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탐방 장소는 전쟁 기념관입니다. 우리는 호국 추모실부터 전시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남북한이 보유했던 주요 전투 장비를 볼수 있는 6.25전쟁 참전 대형 장비 전시실부터 6.25전쟁의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6.25전쟁실까지 차례로 관람했습니다. 대전현충원에서 함께 알아본 제2연평해전의 상징, 참수리 357호정의 복제 모형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를 해치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과 서해수호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을 바로 이곳 전쟁기념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생생한 서해수호의 역사를 만나러 연평도로 향합니다. 연평도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의 참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연평도 안보교육장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평도 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우리는 연평도 평화공원과 전사자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인해 산화한 분들을 추모하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신 호국 영령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자유수호탑은 평화를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우리가 치른 대가를 기억하도록 안내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배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용사들의 애국전신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호국의 시간을 달려서 우리가 도착한 마지막 종착지는 평화의 상징 임진각입니다. 자유의 다리와 도끼 다리는 시간이 멈춘 듯 분단의 아픔을 묵묵히 보여줍니다. 우리 탐방의 종착지가 임진각이라는 것은 우리 보훈의 앞날이 화해와 상생,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국가수호의 현대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가 호국 영령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보훈 정신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국가수호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바로 지금, 이 시각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국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현재로 이어져 평화의 앞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